아래 B 플러스 트리에서 다음과 같은 삭제가 발생된 후 트리의 루트에 있는 값을 더한 결과가 얼마냐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삭제 순서는 5, 12, 9를 이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5를 삭제하면, 5를 삭제하죠. 5를 삭제하면 5가 그냥 삭제가 되고, 그죠? 5는 그냥 삭제하면 되죠. 5는 삭제하면 되고, 6이 옆으로 넘어가면 되죠. 6이. 6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리프에서만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6이 여기로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6도 없어질 거고, 5를 삭제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삭제는 12를. 이번에 요 12를 삭제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어떤 경우에 뭐지 하냐면, 기본적으로 삭제, 우리 삽입은 스플릿되고, 데이터를 삽입할 때 분할하는 거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 머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한다 그래서 무조건 머지가 된다. B 플러스 트리는 데이터 삭제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병합을 합병을 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트리를 반 이상 채울 수 있으면 굳이 머지할 필요는 없어. 그죠? 옮겨주면 돼. 데이터를 옮겨서 트리를 반 이상 채울 수 있으면 머지 안 하는 거예요. 머지는 언제 하는 거냐? 합병을 언제 하는, 병합은 언제 하는 거냐면, 여기도 반을 채울 수 없고 여기도 반을 채울 수가 없어. 트리를 반 이상 채워야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반을 채울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돼? 이제 이 두 개를 머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보세요. 11을 삭제하면 여기가 다 반 이상 못 채우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8, 9가. 100% 다 차 있죠. 그럼 요놈 하나를 빌려오면 여기도 반을 채울 수 있고 여기도 반을 채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굳이 머지 하지 않고 옆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 9가 어디로 가요? 9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9만 가면 되나요? 9만 가면 여기 9가 없어지고 9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9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9만 가면 루트는 왼쪽은 작거나 같은 거, 오른쪽은 큰 게 있어야 되죠. B 플러스 트리는. 근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 오른쪽에 9가 가면 이 9가 9보다 크지 않잖아.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죠. 뭘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 8로 바꿔야 되죠, 얘를. 루트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8로 바뀌어야 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로 바뀌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 8. 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9가 여기 들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트리 이거에 안 맞잖아요. 왼쪽은 작거나 같은 거, 오른쪽은 큰 거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8로 해줘야 트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12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삭제해요? 이 상태에서 9도 삭제해. 이 9도. 그러면 9까지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져 버리면 트리를 반 이상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해요 이제 이때? 머지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이놈을 합쳐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8. 9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거 8밖에 없는 거네? 8 하나로 합쳐서 이쪽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 8이 없어지자, 머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잡으세요? 이 8이 머지가 된다는 건 이 위에 있는 이 루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지가 되면서 단계가 줄어들죠.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요것만 머지되는 병합되는 게 아니라 얘가 머지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 둘 깊이가 3이었던 게 깊이 2로 이게 줄어들어야 돼, 단계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단계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놈이 없어지면, 이 8이 없어지면, 8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만 없애면 이쪽은 지금 단계가 7, 1, 6, 1 그대로 단계가 3단계로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2단계로 줄여야 되니까. 그럼 얘를 없애야 되겠네, 얘를. 얘를 없애고 대신에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요? 8을. 이 8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고 최종 트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이쪽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8이 없어지, 이 8, 이 9가 없어지면서, 9가 없어지면, 이 9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8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얘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합치는 과정에서 단계를 축소해야 되고, 그럼 결국 얘도 날아가게 되고, 그럼 결국 얘가 날아가 버리면, 이게 없다는 건, 이게 없다는 건, 루트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없는데 어떻게 루트가 7이 어떻게 존재하겠어?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왼쪽으로만 갈 수 없잖아, 트리가. 루트가 리프가 아닌 이상 양쪽으로 분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얘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계속 보이네, 이게? 얘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놈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얘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같이 없어져,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8을 이쪽으로만 옮겨놔 버리게 되면, 그리고 최종 트리는 1, 6, 1, 여기 6, 7, 8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종 트리에 지금 루트에 있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1, 6이 루트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합치면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직관적으로. 얘를 딱 보고 그래. 일단 5는 없어졌으니까 5는 이거 하나 없애면 되겠네. 12를 없애야 되니까 12를 없애면 여기 다 벼 있네. 그럼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일로 옮겨 와야지 뭐. 그죠? 하나 옮겨 와. 근데 또 뭘 없애요? 옮겨온 9를 또 없애. 그럼 반을 못 채우네? 합쳐야 되겠네? 그럼 얘를 합치려고 보니까 결국은 얘가 하나가 없어져야 되니까 단계가 두 단계로 줄어야 되겠네? 두 단계로 줄게 되면 이놈이 어차피 합쳐져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 전체가 다 여기 7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7은 있으니까 요 남아있는 게 9도 없지 12도 없지 8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럼 8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단계가 줄어들었으니까 남아있는 루트 값은 얘는 변경이 없으니까 요 값으로 그냥 유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쉽게 이렇게 트리를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틀에서 트리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